가지고 그냥 골라 그냥 가져가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야, 진짜 여기 이 시장 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어, 이게 만 원이래? 이야. 안쪽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와. 이야, 이거를 13,000원에. 아, 없어야죠. 13,000원. 선물용 배들이 15,000원? 이야,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입니다. 세상에. 대단하죠. 와. 싸움 난다, 싸움 나. 어머니들 싸움 난다. 야, 이거 한 박스 5,000원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냥 아주 다 쓸어 담으십니다. 다들 하나씩, 두 개씩. 모코제. 과일 가격이 싸다고 영상 한번 올라갔는데요. 혹시 또 물건이 없거나 변동이 있을까봐 다시 확인차 나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치를 물어보시는데요. 토레포구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산물 시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꽉 찼네. 와, 오늘도 또 과일 때문에 또 난리가 나겠습니다. 과일동 진짜 사람들 많다. 와, 뭐 이렇게 시끄러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다들 과일 두고 나오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다. 와, 못 날려 이거. 와, 세상에. 귤이잖아. 귤을 그냥 엄청 사시네. 네? 다섯 개에 1,000원? 달걀이. 와. 귤인데 다섯 개 천 원. 껍질은 못생겨도 눌러보면 딸딸해. 얘네가 못생긴 거 이게 다섯 개 천 원. 와, 다섯 팩에 대단합니다. 귤 다섯 팩에 천 원. 와, 다섯 팩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머니 여기 됐네 이거. 이거 깨끗하죠. 천 원의 행복입니다. 가지고 그냥 골라 그냥 가져가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다섯 팩에 천 원. 이게 1,000원. 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이 시장 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와, 정말 여기 시장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세상에. 어제 인천 남촌 농산물 시장 영상 올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나와봤는데 가격 괜찮습니다. 사과 25,000원 했는데 18,000원입니다. 이제. 야, 18,000원으로 떠리가 되네요, 이제. 만원에 지식 사먹는 셈 주고 가져가. 대단한 가격입니다. 18,000원. 지금 세일 시간이 아니거든요. 25,000원. 네, 25,000원 보입니다. 사과, 최상품, 네, 폭탄 세일. 네, 25,000원. 복숭아는 20,000원인데, 15,000원 해주신다네요. 자인머스켓, 자인머스켓, 자인머스켓 박스에 10,000원에 파시네요. 사과 25,000원. 와, 이거는 진짜 흠집 하나도 없는 특 A급이네요. 샤인머스켓 25,000원. 샤인머스켓 막 담으시고 난리 났습니다. 여전히 배는 20,000원. 네, 20,000원부터 배가 시작되고 있고요. 위에 것도 20,000원. 네? 10,000원? 뭐가 10,000원이에요? 오, 이게 10,000원이래? 이야. 사과 이게 10,000원이야? 이거 드릴? 이야. 그 어머니들이 그냥 10,000원이니까 그냥 막 구입하시는구나. 와. 와, 20,000원. 네, 20,000원이래요. 네, 20,000원. 진짜 맛있는 사과예요. 이야. 꼴렉사, 20,000원. 요거는 15,000원. 네, 이거 15,000원. 네, 15,000원. 이야. 시식 가능합니다. 시식하고 사세요. 복숭아, 포도, 복숭아. 와, 진짜 행렬이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저 앞에서도 막 사과가 한 20,000원 뿐이 안 하니까요. 막, 와, 이렇게 싸서 갑니다. 아, 모로코도 12,000원. 그냥 아주 막 나갑니다. 12,000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모든 과일을 아주 다 사셨네. 그냥 아주 긁어 모으십니다. 다들 그냥. 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입니다. 지금 세일 시간 조금 다가오면 그때 기대가 됩니다. 더 싸질 겁니다. 한 10% 정도. 안쪽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와, 걸어가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20,000원?
엄청 사가시네. 2만원짜리 그냥 막 주워가시네, 주워가셔. 와, 대단합니다. 사과 한번 2만원짜리 보여드릴까요? 아, 2만원짜리인데 사과가 너무 좋아요. 와, 저희 집 마트 가기 싫습니다, 이제. VIP 정품 선물용입니다. 와, 그런데 이게 15,000원. 아무거나. 그렇게 남자분이 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보자기 포장까지 다 해주는데도 15,000원. 자, 보자기도 뿜쳐요. 와. 야, 여러분 이게 15,000원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바카스. 바카스 한 박스 갔죠. 15,000원. 야, 정말. 예, 언니. 무슨 분이 안 납니다. 15,000원. 아이고, 이뻐라. 엄마 따라왔어? 포도는 또 얼마야? 오늘 포도가 8,000원. 포도 8,000원. 13,000원을 주신다고요? 13,000원 줘.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를 13,000원에. 아, 없애야죠. 13,000원. 와, 진짜. 야, 정말 여러분 대박입니다. 2만원. 배는 그냥 다 2만원. 배도 16,000원. 16,000원을 준다고요? 와. 13,000원. 배가 16,000원. 사과. 얘는 박스. 박스 사과입니다. 10kg. 25,000원. 어? 2만원에 다시 판다고요? 대박, 2만원. 와. 지금 25,000원인데. 2만원을 주신다네요. 와. 얘는 3만원 맞고요? 26,000원. 어? 얘도 26,000원이야? 야, 가격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야, 26,000원에 준다네요, 지금. 샤인 머스켓은 24,000원. 네, 24,000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24,000원. 어저께 이거 37,000원이었는데, 오늘 3만원으로 가격 내렸습니다. 3만원. 이렇게. 또 시원하네. 냉장고 이따 나와가지고. 요거 시식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식 해보시고 사세요, 여러분. 사과가 아주 빨갛고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사과, 이게 명품 사과 이렇게 딱딱지 붙은 거 있잖아요. 명품 사과인데 사장님이 요거를, 이야, 대박이다. 5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어이구, 이거 사과 뭐야? 또 가성비 사과가 또 숨어 있네요. 요거는 2만원. 이야, 이거는 진짜 좋다. 이야, 요런 거 아주 또 맛있는 사과인데 2만원이면 뭐 사과 하나씩 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들고 가세요. 어, 야. 오늘 또 가격이 조금 더 움직일 줄 알고 한번 와봤는데 다행히 좀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쇼핑하시는 분들 괜찮게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용 배들이 15,000원? 야, 정말 이렇게 정체 모를 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냥 선물 포장해서 갖고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들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2만원 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일 시간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끌 수 있는 거 쇼핑카 꼭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덜 힘들게 구매 가능하십니다. 복숭아 이거 다 5,000원. 지금 약간 기스가 조금씩은 있는데, 어이구, 저거 황도 복숭아 저거 괜찮다. 요거 황도 복숭아 너무 괜찮다. 5,000원입니다. 가성비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다들 박스로 구입하시죠. 와,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너네 아버지 10,000원에 샀다, 10,000원에. 선물용 사과가 10,000원. 우와, 여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0,000원 떨입니다! 10,000원 떨이, 우와, 세상에. 우와, 우와, 10,000원. 야! 사과,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의 판매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야, 10,000원입니다! 세상에. 눈물 머금고! 10,000원에 드립니다, 눈물을 머금고! 큰일 났다. 야, 눈물을 머금어, 그냥! 돈 막 나온다. 아버님들 막 주워 담는다. 이야,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 10,000원. 대단하세요. 와, 정말 즐거운 쇼핑이네요. 야, 보이잖아, 2만원 떨이야. 이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사과를. 3만원 가지고. 야. 선물 세트는 3만원. 배 사과는 3만원. 사과는 2만원. 12,000원인데 귤은 10,000원. 야, 10,000원에 그냥 귤박스 잘 나갑니다. 어머니도 귤박스 들고 가시고. 야. 거복은 8,000원. 야. 세일 시간 다가오면 또 가격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분들입니다. 사람이 끝이 안 보입니다.
인천 분들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선물 영사가 25,000원입니다. 와. 선물 영사가 25,000원. 와, 정말 이거 빨리 파셔야 되는데 이제 오후 3시면 끝나는데 다 팔릴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이거 복숭아 15,000원 카드 많이 꺼내십니다. 이야, 복숭아 15,000원짜리 잘 나가네요. 선물 용사가 2만원입니다. 25,000원인데 지금 세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2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장님 배는 얼마예요? 25,000원. 배 25,000원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걱정이 돼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영상 올렸는데 혹시나 과일 가격이 비싸지면 어떡하나, 또 과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부랴부랴 한번 나와봤는데 역시나 오늘도 가격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계시나. 막 또 두 박스씩 막 싸시네 그냥. 이거는 거의 뭐 배만하네. 배만해. 야, 사과 두 박스가 3만원씩. 와, 이 사과는 뭐 완전히 배야 배. 사과 두 박스에 3만. 엄청나고요. 와, 사과가 두 박스에 3만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냥 한 박스씩 안 사고 그냥 몇 박스씩 막 들고 다니세요. 여기도 샤인머스켓. 와, 이 사장님은 사과 두 박스, 과일 박스를 오늘 다 사시는구나. 와, 정말. 여기 또 포도 박스 들고 나오시고. 아이고, 포도 박스 12,000원. 지금 2시 40분입니다. 3시에 문 닫거든요. 이제부터 들어가면 또 세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세일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재입장 해보겠습니다. 2시 40분입니다. 자전거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오셨네. 와, 과일 박스 그냥 싸움 난다. 어머니들 싸움 난다. 또 뭘 이렇게 또 팔고 있는지. 아, 이거 뭐야? 모르포도잖아. 하나 주세요, 사장님, 두 박스요. 네네, 두 박스 하나 주세요. 계좌로도 돼요? 계좌로도 뭐 되겠지. 안 한다고. 아, 이거 계좌가 어디서 지금. 야, 이거 한 박스 5,000원 아닙니까? 아, 미치겠다, 진짜. 세일 시간에 들어왔는데 바로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저도 지금 현금이 다 떨어져서 카드뿐이 없어서 계좌이체 하겠습니다.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저기 사모님 아까 두 박스에 10,000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다들 그냥 엄청 기다리네요. 이거 5,000원 주고 사니까 정말 대박입니다. 와, 사과 박스 엄청 두고 가시네요. 세일 시간에 그냥 아주 다 쓸어 담으십니다. 다들 하나씩 두 개씩 다 들고 다닙니다. 과일 쇼핑의 천국입니다. 와, 여기도 그냥. 아이고, 안녕. 아이고, 예뻐. 오늘도 쇼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와,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아, 그냥 쪽파가 1,000원이니까 그냥 쪽파 잘 나갑니다. 1,000원짜리 쪽파. 야, 깔끔해서 그런가 아주 그냥 잘 나가네요. 와, 어머니들 모이셔서 아주 그냥 돌미나리를 많이 사시네. 야, 한 근에 8,000원짜리 미나리를 보통 한 15,000원 정도면 고구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성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오이 이걸로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오이는 그냥 한 짝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추가 12,000원입니다. 세 통에. 안녕하세요. 이제 또 배추 파시네.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 오늘 엄청 많이 팔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한 200m. 네 통에 18,000원. 어머니들이 배추를 진짜 많이 사시네요. 하는 거예요, 언니. 아니, 어머니들이 저한테도 배추 어디에 있냐고 엄청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어요. 배추 차가 안 오는. 네, 아이고. 엄청 커요. 쪽파는 2,000원. 네, 쪽파가 2,000원이네요. 요 쪽파 하나가 2,000원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여주입니다. 요거 여주가 한 짝에 7,000원입니다. 한 짝에 7,000원. 고구마 10,000원씩. 야,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오랫동안 또 먹겠다. 토란입니다. 13,000원. 토란, 야, 다 까서 주네. 이렇게 그냥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되겠다. 13,000원. 두 개가 1,000원이야. 1,000원. 두 단에 1,000원. 한 단에 500원이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단에 500원. 아, 시금치가 여기가 그나마 쪽파는 싼,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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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쪽파. 그나마 쪽파가 여기가 싸구나. 야, 어머니들 막 사신다. 5,000원. 5,000원. 이야. 5,000원. 세상에, 무가 또 1,000원이네. 여기는. 엄마 쪽파 5,000원이야. 무값 싸다. 만원짜리야. 여기 부추 요거는 1,500원입니다. 부추가 아주 좋네요. 네, 1,500원이래요. 또 막 담으셔, 담으셔. 이야. 쪽파를 많이 비추고 주니까 빨리 3,000원입니다. 어머니들이 갑자기 쪽파를 막 사줍니다. 인천 남촌시장 다시 한 바퀴 돌아봤고요.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